이번 시간에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예비 창업자분들의 고민부터 시작을 좀 할 건데, 네네. 그 이름이 사업에 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름? 네. 그 상호. 상호, 간판. 네, 네. 중요한가요? 간판? 이름? 중요하죠. 네.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름에 대해서, 우리도 이름이 보면은, 내 이름에 뭐, 물이 맞냐, 화가 맞냐, 네. 금이 없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름을, 오행을 짓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네. 어떤 뭐, 나무를 다루냐, 뭐, 아니면은 금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냐, 네. 서비스업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중요하다고는 봐요. 단 그 이름으로 정말 무슨 뭐 대박을 치거나 쪽박을 나거나 네. 그러지는 않다라고 봐. 자, 그럼 정리하면 이름은 약간 좀 놀이에 감에 맞추는 정도다. 에센스. 상호는 그렇다. 그럼 다음은요. 선생님 그 위치. 위치는 좀 어떨까요? 위치, 모. 사업장의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상업주들은 네. 목이잖아. 네네네. 목인데 중요하죠. 네. 거기가 보이는 데냐 재물이. 네. 아니면 흐르는 데냐. 네. 흐르는 데냐 아니면 거기가 쌓이는 데냐 재물이. 네. 아니면은 뭐 많이 왕래하는 데냐. 네. 무척 중요하죠. 네. 그래서 목도 중요하고 위치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내가 직업의 위치냐. 뭐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인데 구멍가게는 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어떤 직업에 맞춤이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대박나는 터는 모두에게? 그러니까 대박나는 터는? 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어. 모두에게라는 건 없어. 그러면 대박나는 터가 들어가서 네. 나는 운이 없다 보니까 부터에 들어갔는데 네. 쪽박 났어. 근데 그 앞전에는 무척 이터에 들어와서 네.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터가 편한 터는 있어요. 우리가 무지 센 터와 약한 터가 있어요. 센 터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약한 터가 잘 맞는 내 사주에 거기에 맞추면 걸맞죠. 그게 0에서 말한다라면 제로에서 시작을 한다면 네. 100이 갈 수가 있고 1000이 갈 수가 있고 많이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요리부터 하시면 그 상호는 약간 간 맞춘 에센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네네. 그 위치는 그 사업장의 위치는 어떤 역할일까요? 사업장의 위치 간으로 네. 따지면? 네. 요리로 따지면? 사업장의 위치 같은 경우는 네. 소금? 네.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금? 좀 많이 좀 그래도 간보다 많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의 고민이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내가 돈을 쓰면 안 되는 때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 어떻게 선생님 좀 피드백을 주세요? 내 운이죠. 내가 운이라는 게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내 사주팔자가 좋아도 내가 운이 들어올 때는 상승 없이 운이 가요. 네. 근데 사주팔자가 좋아도 내가 운이 나쁠 때는 하락세계를 타거든. 네. 근데 내 사주팔자가 좋다고 그 사람은 나쁜 일이 없나? 안 좋은 일이 없나? 근데 질러. 내가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질르고 뭐라 그럴까 조금 후퇴할 수 있는 반태포 낮춰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잘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질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쪽박 나요. 근데 이 시점에서 내가 운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뭐든지 조금 넓게 보고 조금 투자를 조심성 있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그 시점에 포커스를 잡고 가기 때문에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단 우리가 무당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운이 진짜 없어. 이 사람은 죽을 운이야.
근데 무조건 이 사람한테 막 질르라고 진로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때는 어떻게 가라고 우리가 방향 지시를 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멈춰 있고 우리가 이제 점을 보다 보면 나름 우리가 이제 진로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많이 해준단 말이야. 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보기는 점을 보고서 자기네 그 기준치를 가지고 막 질러. 그런 사람들은 거진 내가 봤을 때는 좀 안 좋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 순간에 포착을 잘하고 내 운기가 살았을 때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는 사람들은요, 운세가 났을 때는 많은 거를 얻죠. 무수히하게 얻지. 그런 사람들은 흥하죠. 내가 될 거라는 게 있어. 그때는 됐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때도 있어. 지금은.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도 그런 손님이 왔어요. 뭐 장사를 하려고 그런 창업주야. 근데 와이프 앞으로 던킨 뭐 돈을 쓰고 판매를 하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와이프 앞으로 같이 하면서 사업주가 법인이 몇 개가 있어. 근데 더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점사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여기까지. 더 이상은 가지 말고 지금 해놓은 거를 잘 유지를 해라. 단 우리가 운기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덤벼버리면 다 망하거든.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를 망하거든. 네. 그러니까 운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뭐 운을 상승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이 없는데 망하죠. 운이 없는데 상승시켜줘야 되죠. 운이 없으면 운을 줘야죠. 그러니까 운을 줘야 되잖아. 네. 운을 넣어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이? 잘 되죠. 잘 되겠죠. 네. 그거예요. 운기가 없을 때는 사람이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잘 본인이 지켜가면서 우리가 운기를 넣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상승을 조금 하겠죠. 네. 그런 거를 좀 포커스를 잘 잡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 선택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운 없으면 운 만들어서 잘 되게 해주고. 이 깔끔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